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름휴가와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 항공권 구매와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,960건입니다.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피해는 67.7%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.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와 여행사 취소 수수료가 함께 부과되거나 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에 즉시 취소 처리가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. 공정위는 주말 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예정입니다. 또 영업시간 외에 판매 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와 개선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.